박나래 씨랑 방성훈 씨랑 뭐 열애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진짜로 이분들이 진짜 잘 돼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궁합을 봐야 되잖아요. 궁합을 봤을 때 진짜 좋은지. 외모적으로는 방성훈 씨가 아깝겠지. 아, 그래요? 욕먹을 소린가? 아, 제가 일단 불러드릴게요. 1985년 박나래. 85년 10월 25일. 그리고 방성훈 씨가 83년 2월 14일. 진짜 커플이 됐을 때 궁합이 어떨까? 네. 우선 외모적으로는 방성훈 씨가 아깝겠지. 근데 아, 우리가 능력적으로 본다면 박나래 씨가 아까울 거고, 연예인으로서의 능력, 방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대단하게 이 주연급으로 성공하기는 좀 약해요, 사주가. 연예인으로. 요 정도가 나는 내가 보기에는 전성기 같아. 오히려. 나 또 욕먹을까? 그런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이분 두 분의 사주를 놓고 궁합을 볼 것 같으면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아. 아주 그냥 와, 진짜 천생연분 뭐 저렇게 잘 맞아. 안 맞는 거 하나 없어. 너무 잘 맞아. 응? 방귀 끼는 것도 똑같을 거고 이빨 쑤시는 것도 똑같을 거고 좋게 보려면 너무 좋아. 그런데 이 둘 사이가 뭔가 삔또가 나가지고 왼수가 되기 시작하잖아. 진짜 살림살이 거덜나야 되고 기둥이 다 무너져야 되고 집안이 가라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부싸움을 할 수 있어. 극과 극이야. 좋을 때는 마냥 좋고 싸울 때는 완전히 전생에 철천지 왼수가 만난 것처럼 싸우는 그런 궁합이거든. 근데 이런 궁합이 만나기도 어렵지만 한번 만나면 인연이 쉽게 끊기지 않아. 그리고 두 분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박나래 씨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오히려 박나래 씨가 돈 때문에도 속 썩여야 되고 그 사람 관계 때문에도 속 썩여야 돼. 사람 관계 때문에도. 오히려 지금 아가씨 때는 박나래 씨가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.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또 다르다? 이건 내가 프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. 결혼하게 되면 박나래 씨는 180도로 바뀔 수가 있어. 근데 우리 방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은 최고치가 없어. 뭐든지 노는 것도 막 적당히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뭐든 다 정점을 찍지를 못해. 뭐든 뭔지 알지? 노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그러잖아. 1등은 못 된다? 그게 박나래라면 방성훈은 그냥 여기도 좀 끼는데 빠지지 않고 저기도 끼는데 어설퍼 다. 어설픈데 문제는 부부가 됐을 때의 문제는 우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방성훈 씨가 박나래 씨랑 이렇게 만났었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연예인으로만 갈 게 아니라 사업성을 벌리면서 금전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인간사 문제 있지. 사적인 사생활 문제로도 우리 그 박나래 씨는 조금 골치가 아파야 돼. 그래서 만약 이 두 분이 궁합을 놓고 결혼을 결심을 할 것 같으면 나한테 점을 보러 온다 그러면 권하지 않을 궁합이야. 아, 그래요? 만나면 안 된다? 권하지. 맨날 싸우면서 살아야 돼. 좋을 땐 잠깐이고.